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그 상대적으로 재밌는 뉴스들이 우리 했던 중에 거의 제일 재밌는 뉴스가 예. 그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집중하고 있죠. 그런 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뭐 거의 최대? 그죠? 네네. 사실 우리 이 K-POP의 그 시작을 연 맞습니다. 그런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일대주주가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서 또 이제 경영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SM 노크 하이브 카카오 전쟁 시작됐다라는 기사 하나와 또 하이브 SM 지분 40% 인수 추진 공정위 심사 통과할까라고 하는 기사 두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많이들 뉴스에 노출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잠깐 그 이제 진행 상황을 소개를 드리자면 카카오 너무 또 잘 아시는 굉장히 큰 IT 대기업이죠. 카카오에도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있죠. SM의 2대 주주가 된다는 공시를 지난 7일에 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신주와 전환 사채 인수를 통해서 SM 지분을 9% 이상 확보한다는 공시가 난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약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7일 날 이게 공시가 되고 나서 하이브에서 하이브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를 보유한 그런 또 거대한 또 굉장히 큰 신흥이지만 사실 글로벌이 엄청난 그 회사가 됐죠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가 되는 예정까지 또 10일 날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가 되는 인물이 아무래도 SM의 최대 주주 였던 지금 아직 최대 주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하여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요거에 이제 키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과 가지고 있는 계약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제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었고 또 그거를 또 시정하겠다라는 계획들도 내놓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카카오에서 이런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공시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게 사실은 신주를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에게 열려 있어야 정상이지만 이 경우에는 카카오만 이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발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뭔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불투명하다 또는 이건 뭔가 이 경영권 다툼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요 카카오의 인수 신주 및 전환사채에 대해서 발행금지를 뭐 말은 뭐 가처분 신청인데 우리 입장에선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못 사게 하려는 조치를 신청을 했다는 거구나 이제 요런 거죠. 뭐 내용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SM의 그 상징이 결국은 이수만 맞습니다. 프로듀서잖아요. 그러니까 SM이 수만의 SM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주주,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주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은퇴 시점이 됐고 SM에 직접 관여를 안 한 지가 이미 꽤 됐고. 네, 대표이사들도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많이 이제 그 수익도 가져가고 너무 뭐 이제 참견을 많이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이슈가 있었고 저 이수만 프로듀서도 그래서 본인의 지분을 넘기려고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뭐 반발로서 이 카카오를 끌어들여서 이 그 좀 내보내는 듯한 이수만 프로듀서를 그런 모양이 됐다가 이수만 프로듀서가 하이브를 잡았다. 하이브를 끌고 들어와서 그거를 반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14.8%나 되는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지분이 3%대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수만 프로듀서가 일정 기간 안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다 사지 뭐하러 14.8%?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자료의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요게 키인데요. 공정위에서는 요런 이제 너무 잘 아실 테지만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 시장을 맞습니다. 사실상 예. 굉장히 그 주물르는 대기업 두 개의 대기업이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는 사실상 합병을 하게 네네. 되는 상황이면 지분이 15%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일단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는 네. 않아도 되는 상태로 요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14.8%를 인수를 하기로 하는 거고 여의하면은 이제 사실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네네네.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14.8% 인수, 나머지는 풋옵션 계약으로 들어간 건데 또 사실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액션이 하이브가 네. 단순히 이전 총괄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요 우리에 대한 주식을 신뢰를 사겠다? 그쵸 네네. 주식을 사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25.2%.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된 지분까지 합치면 네. 이제 그 40%가 되는 그런 지분인 거죠.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이제 이 12만 원이라고 하는 공개 매수 가격이 이전 총괄로부터 사겠다라고 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를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네. 걸 주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소액 주주들이 한 주씩 두 주씩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고 덩어리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거나 뭐 주요 주주가 되는 네. 경우에는 이걸로 뭔가 회사에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여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게 시장의 관례인데 이런 공개 매수, 그러니까 일반 네네. 주주들에게 사는 지분에까지 그러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거죠. 특히나 그 당시 이제 발표가 된 당시, 이 공시가 발표가 난 당시에 전일 종가보다 무려 22%나 높은 가격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서 흥미롭습니다. 네네. 이게 뭐, 사실 그 기업결합 신고 기준 15%가 왜 있는 거냐면, 이게 어떤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를 정말 샀냐? 그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좌지우지를 할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주주들이 분산돼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한뭐 10%, 20%, 심지어는 뭐 1%만 있어도 그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큰 회사고 분산이 돼 있는 네네네. 경우면 그렇죠. 1%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될수 네네. 있는.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를 할수 있어서, 그래서 그한15% 정도가 넘어서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져갔는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요. 사실은 아마도 이수만 대표의 지분을, 프로듀서 지분을 그 인수를 하고, 그거에 도전할 만한 수준의 지분을 만약 카카오가 인수를 못한다면, 그러면 그 자체로도 경영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영권 대결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4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그 익사이팅한 게 그 한국에서는 참잘안 일어나는 그런 맞아요. 류의 일이에요. 예. 게다가 이 공개 매수가 사실은 여기도 이제 써놨지만 그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말에 발표를 했고 올해 진행하겠다라고 한 제도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영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그 최대 주주한테 덩어리 지분은 비싸게 주고 사면서 다른 주주들한테 아무런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말로 명실공히 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50% 플러스 한 안주. 주의 그 지분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 정도 지분은 다른 주주들한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사라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거든요. 원래 이제 법상으로 만들어졌다가 뭐 이제 뭐 IMF도 있고 뭐 이제 이러면서 엎어졌던 제도였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시도를 하겠다. 올해 이제 연내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제도가 도입이 안 됐는데 물론 50% 플러스 한 주는 아닙니다만 네. 상당한 지분을 이렇게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론도 상당히 네네. 신경을 쓴 지금 행동주의 펀드도 네네.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행보라고 볼 수 그런 있죠. 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 사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경영권을 가져가는데 프리미엄을 뭐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면이 있는 반면 그 다른 주주의 권리를 좀 제약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걸 어느 정도 수위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꼭 뭐 50%의 네, 예. 뭐 일주가 필요하냐.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수하려는 쪽에서는 사실 불가피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수합병 자체를 조금 그렇죠. 어렵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래서 주주한테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그렇죠. 하려고 달려드는 기업이 있어야 주주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여론을 고려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자연스럽게 주주의 권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지금 이미 그래도 주가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그 12만 원의 근접한 수준까지 네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K-팝이 정말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그 이 시장에서 서로 좀 이 자본주의의 그 이 근본 그 기본 권리를 가지고 주주들의 그 권한을 놓고 주주들을 좀 모시면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모습이 사실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도 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맨날 K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그러게요 네, 현실판 예, 아, 맞아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데 현실에는 그런 일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 그런 면에서는 좀 흥미로우면서도 뭐 본인들은 괴롭겠지만 진전이다. 예, 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거죠. 평가가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재밌어서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이 두 번째 뉴스도 좀 재밌는 뉴스인데 그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지금까지 안 하고 네네 예 기다리고 기다렸던 애플페이가 한국에 출시한다는 뉴스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는 이제 2월 8일 날 났는데요. 그래서 여러 언론이 그걸 다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약간만 이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애플과 현대카드가 제휴를 해서 3월부터 출시를 한다 이런 걸 이제 공식화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2월 달에 금융위가 뭐 한두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거의 뭐 중요하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도입을 허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조건을 뭘 붙였냐면 베타적인 NFC 단말기는 불허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그러니까 애플페이만 찍히는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베타적입니다. 그거보다 더 베타적이에요? 네네네 그게 이제 NFC 단말기라는 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카드를 쓸 때 네. 대부분의 단말기는 마그네틱 테이프가 있는 이제 그 찍 긋는 그런 단말기고 IC 카드를 이제 넣긴 하지만 요즘은 IC 카드를 네. 근데 이제 원격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NFC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삼성페이는 그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그네틱 있는 예, 예. 마그네틱 테이프에 그걸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삼성페이가 강점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NFC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저 교통카드 찍는 네. 그거. 근데 그 단말기의 보급률이 10%에 불과하고 그쵸.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편의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하이마트, 이케아. 요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은 별로 없어요. 네. 한 정도? 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페이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NFC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돼야 그래야 이게 그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 금융위에서 걱정을 한 거는 그러면 그걸 누가 까느냐? 그럼 현대카드와 제휴를 해서 들어오면 결국 현대카드가 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가지고 이거를 까는데 네. 애플이 돈을 내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애플이 콧대가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내요. 말든가 뭐 약간 네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현대카드가 결국 돈을 내고 단말기를 놓는데
그럼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애플이 다른 카드랑 또 제휴해가지고 하면은 자기 돈 내고 NFC 단말기를 다. 그러니까 그냥 애플페이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애플페이에서 현대카드가 그렇죠. 되게끔 예, 예. 하는 거를 현대카드가 원하겠지만 예. 금융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못 해주겠다. 그건 뭐 안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허가가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다른 카드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현대카드가 깔아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네요. 예. 다른 카드사가 이거 빨리 안 들어오면 우리 큰일 나겠다. 이래서 우리도 들어가서 애플이랑 계약 맺고 NFC 카드 단말기 우리도 뿌려. 라고 하지 않으면 현대카드가 다 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제 현대카드는 그 돈 남는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박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애플페이도 어느 정도는 현대카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네. 당분간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만 애플페이에서 쓸 수 있다든지 아, 그 지금은 계약 자체를 현대카드랑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년 정도는 아마 현대카드가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짧네요. 네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선 카드사 시장에 에서는 현대카드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4위인데요. 네. 14.4%인데 사실은 다 고만고만하게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히트를 치면 현대카드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FC 단말기를 얼마나 보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매장에서 돈을 좀 더 내야 되는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카드사가 돈을 다 내기. 아, 근데 매장도 그 얼마나 급하냐. 이게 이제 선풍을 일으키면 우리 이 가게는 왜 애플페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가게에서 내가 돈을 좀 더 내서라도 이거를 깔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현대카드에서는 그거를 바라겠죠. 그게 어떻게 될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수수료 애플에 대해서 추가 수수료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건당 0.1에서 0.15% 정도 되는데 그렇군요. 그것도 꽤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카드사 그리고 매장들 이런 가맹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현대카드가 판도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손해만 볼 수도 있는 굉장히 네네. 도전적인 그런 행보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예. 현대카드가 우리나라에 이른바 이제 싱글 호밍을 하는 데도 네네.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가맹점에서 한 카드 사람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드물게 이제 코스코 같은 데가 신호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예전에 삼성카드에서 현대카드로 그렇죠. 갈아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지금 싱글 호밍이 되는 애플페이가 네네네. 현대카드랑만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현대카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해놓은 행보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네. 아, 다른 카드사 입장에서는 진짜 지켜보면서 전략을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분위기를 상황에서. 봐서 이게 애플페이가 그렇죠. 아주 선풍적인 면은 자기들도 다 뛰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원체 네네. 그 아이폰을 많이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생각보다 그렇게 네. 뭐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미 쓰고 있는 결제 수단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뭐 예. 굳이 그거를 애플페이로 예. 갈아탈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그런 예. 그리고 간편 결제사 최근에 나오는 뭐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뭐 이런 쓰죠. 온갖 페이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페이를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 페이들도 다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면에서 좀 사업의 그 전망성이 약간 좀 어두워지는 애플페이가 들어와서 삼성페이와 애플페이가 다 하게 되면 이 카카오페이 이런 거는 다 온라인에서만 쓰고 안 쓰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벤사랑 피지사는 좀 그 장점인데 그 긍정적인데 이 회사들은 중계를 하는 회사들이고 설치를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NFC 단말기를 새로 보급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체를 하고 간편 결제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군요. 긍정적인 쪽이고요. 네, 네, 네. 이제 궁극적으로 또 휴대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이 갤럭시를 쓰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예. 그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데 너무 편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점이 없어지면은 지갑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갤럭시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 애플로 넘어가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글로벌로 나가면은
애플이 더 우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산업에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 이럴 수도 있고 의외로 큰 파장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면 좀 반독점 이슈가 있는데 이제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게 이 갤럭시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게 그 휴대폰에 앱을 깔면 뭐 이런 거를 뭐 NFC 이런 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애플은 아이폰은 NFC 기능을 쓰려면 써서 이런 걸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꼭 자기 애플페이만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는 반독점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유럽이 걸만한 시비네요. 네네. 그래서 애플페이가 아주 활성화되면 또 이런 이슈가 우리한테까지도 그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금융적으로는 아예 지금은 카드랑 제휴를 해서 하지만 아이폰끼리는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는 뭐 P2P 뭐 페이 기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을 이제 결제하는 그렇죠? 이 기능이 외국의 애플사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만약 막 활성화가 되면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페이에 들어오는 문제를 넘어서서 금융사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지급결제 시장을 만드면 이걸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슈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다방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애플페이 온다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주목을 네. 오늘 그렇게 파장이 예상되는 뉴스 두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